아니 다른 병원에 옮기려고 접수 서류들 떼고 돌아가는 중이에요. 북부에는 아무래도 네. 산부인과 유명한 데도 없기도 하고 저희 친정 집이랑도 가까워서 바로 북부에서 와가지고 산부인과 돌아다녔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걸 좀 조금만 늦게 알았으면 아마 조리원도 부산이나 다른 데 가야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은 좀 있죠. 또 피검사도 다음 주에 결과 나온다니까 좀 결과도 다음 주에 또 듣고 또 병원에 가져다 드려야 되고 하는 거는 좀 불편해요. 그래도 그렇죠. 네. 얘기도 너무 많으니까 다른 데도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. 병원을 이동해주면은 자료를 이동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그 사이에 병원을 저희도 찾아야 이송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발병원이 하나라도 있어야 좋은데 없어지니까 걱정이에요. 병원 입장은 없습니다. 공식적으로 저희들 지금 뭐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고 뭐 렌트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무래도 뭐 같은 업종이었다 뭐 남일 같지는 않죠.